디스플레이가 스스로 학습하고 또 제어하고 작동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올레드가 사용자 개개인의 시청 패턴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각 소자별 사용량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소자의 밝기를 스스로 제어하고 화질 성능을 강화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시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올레드 TV는 화이트, 레드, 그린, 블루 소자 중에서 그린 소자의 사용량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레드 TV가 그 시청 습관을 학습을 하고 그린 소자에 필요한 최적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늘 최적의 효율을 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스스로 학습하고 또 제어하고 작동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TV같이 큰 면적의 디스플레이에 이 기술을 도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저희 올레드 EX가 드디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디스플레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화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개인화 알고리즘이 적용된 올레드 EX는 각 사용자의 패턴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에너지를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자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음에 구입했을 때의 생생한 화질들을 끝까지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도 올레드 기술을 더욱 완벽하게 진화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고 또 과거의 수년간의 방대한 시청 데이터들을 잘 분석을 해냈습니다. 이러한 긴 인내의 시간 덕분에 3,300만 개의 올레드 픽셀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실제품에 적용되는 단계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요즘 개인에 최적화되는 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정교하게 맞춰나가면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최고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이 개인화 알고리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최초의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대비해서 현재 5배, 아니 10배까지 화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이 아직 안주하기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을 시작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현재의 기술로도 가치가 있지만 미래에 더욱더 가치 있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성 때문이었습니다. 개인별로 더 맞춤형으로 완벽한 화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래를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퍼스널라이즈 당신에게 딱 맞춰서 완벽한 처음 화질 그대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